정책실특별위원장입니다. 유승민 의원님의 통합 참여를 참여 결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통합에 좀 늦게 참여한 면이 있었지만은 저는 뭐 유승민 의원님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결코 틀린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합추진위원회가 왜 만들어지고 왜 통합신당의 길로 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국민들이 봤을 때 통합신당이 도로 새누리당이다, 도로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이미지화 돼서는 결코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통추위를 만들고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혁신을 해내고 새로운 혁신의 당을 만들고 새로운 혁신의 공천을 해야만이 국민들이 신뢰하고 이번 총선에서 표를 줄 것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이 조용한 공천을 하고 야권은 뭐 시끄러운 공천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언론에서 하던데 저는 조용한 공천보다 시끄러운 공천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처럼 친박 간별을 하기 위한 시끄러운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혁신 간별을 위한 시끄러운 공천이 돼야 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장님 모두 발언에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신재철 위원장님은 짤막하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 임해야 되고 또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를 스스로가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그런 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변신하는 자세 또 나머지 그 통합 추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파 세력들이 통합과 혁신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